아, 이제 일하고 있을걸요, 진짜. 일하고 있지 않을까요? 딱 일 각인데. 자, 됐고. 어, 나무 성벽을 좀 많이 만들어서 저쪽으로 옮기도록 하죠. 어, 길드 가입했어요. 어, 길드 가입했습니다. 어, 외국인 중에 진짜 최초로 어, 우리 패밀리 가입을 했죠. 어, 그분은 어, 그 양반은 어, 정말 어, BM 패밀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말이죠. 자원이 쌓인다? 아, 좋습니다. 어, 자원이 쌓인다는 건 악수로 좋은 거예요. 어, 일단은 장작 쭉 하셔갖고 장작이 또 딸리거든요. 어, 장작이 이제 또 100개 이하로 떨어졌던데. 나무는 항상 100개 이상 있어야 돼요. 어, 외국인이 저기랑 우리에게 친구라니. 어, 그냥 가가 잘 하더라고요. 억수로 잘 해주더라고. 일을 엄청 잘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진짜 이례적인 일이지만 어, 받았습니다. 어, 저희 나무 진짜 더럽게 많이 부족했죠. 성벽을 3개나 쌓아놓을까? 어, 성벽 한 3개 하나 쌓아놓으셔.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수레 가져와, 수레! 빨리 수레 가져와, 빨리. 옮겨야 돼. 어, 수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빨리 수레 가져와, 수레. 어, 수레가 필요합니다. 아, 수레 그냥 하나 더 아, 수레 그거 놔둬요. 그냥 제가 하라 새로 만들지 뭐. 하라 새로 만들도록 하죠. 자, 일단 강목 화로에서 장작 넣고 또 화로에 장작 넣고 또 목탄이 또 쌓여가기 시작한다. 좋아요, 좋아요. 야, 나무 봐. 뭔 놈이 나무가 넘친다, 넘쳐. 나무 넘치는데. 어, 쇼미더머니입니까? 나무가 넘쳐. 추리구이 하나 더 있으면 되네. 큰돌 같은 거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요. 어, 좀 지저분하긴 해요. 구리 주게, 구리 주게. 우리 구리 주게 하나 없나? 구리 광석은 나 뭐 조각은 많은데. 주게가 하나도 없네. 나무요. 근처에 있는 나무! 괜찮아! 요즘 나무 잔뜩 모아놨네요. 전부 다 나무인데? 아, 모조리 나무인데요. 보자.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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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 구리 광맥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아, 여기 하나 있던데? 아, 오케이, 여기 하나 있네. 딱 맞네. 아, 지금 그래서 뭘 하려면은, 어, 수레를 두 개를 만들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수레가 두 개가 됐네요. 야, 전 돌쇠야, 돌쇠. 어, 왜 마님은 돌쇠에게만, 어, 그걸 줬을까? 어, 돌쇠잼. 강철화살. 강철화살. 강철화살 뭐 필요하려나? 자, 선수레. 어, 이 선수레를 어디다 쓸 거냐면, 어, 여기다 쓸 겁니다. 어, 이거 옮길 거예요. 이것도 어, 실을 수 있다는 거죠. 어, 건축자재도 이거 실을 수 있거든요. 어, 실어서 옮깁시다. 옮겨, 옮겨, 옮겨. 저거 다 담아서 옮겨. 가자. 자, 수요일에 저님 어서오세요. 켜놓고 해서도 그냥 튕기는 것 같네요. 일단은 여기에 성문을 일단 쭉 만들자고. 어, 성문을 베리베리 크게 한번 만들어보죠. 특히 돌산 쪽으로. 왜냐면은 저쪽이 이제 넘어올 수 있거든요. 어, 점프를 해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여기는 좀 높은 게 필요해. 어, 성문 그냥 쭉 세워놓죠. 어, 좀 사치를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빨리 가. 저 나무. 됐어. 일단은 여기 성문을 쭉 건설해서 어, 성문만 설치하죠, 성문만. 어마어마하게. 야, 어, 노가다가 시작됐다. 일단 뭐 자원은 많으니까 어, 통나무 6개요. 아, 넘치죠. 어, 통나무 6개 말씀하셨습니까? 넘칩니다.
통나무가 넘치는 BM국. 통나무가 넘쳐. 어떻게 된 게? 통나무가 넘치고 있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러전이 수레 갖고 하지. 수레 갖고. 수레 갖고 움직여요. 철 300행행. 아니 아니야. 그게 하향됐어요. 철 조각 5개 하고 그 구리 2개 10개로 바뀌었어. 구리 2개로 바뀌었습니까? 여기 근처에 있는 나무에요. 다 뱉는데 없어요 이제.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그 자원을 수급해야 돼요. 수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배하고 우리가 건설하고 하고 있어요. 이 근처 나무는 벌써 다 없어졌어요. 다 베어버렸습니다. 거슬리길래 모조리 다 베어버렸죠. 아니 이 정도 크게 해갖고 바오와 나무 자라는 것까지 제가 건설하면 되겠는데. 뭐냐 러저님, 키트는 아 레이드콜 들어와요. 레이드콜 들어와. 내가 그걸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빠르지. 레이드콜을 진작에 들어왔어야지. 힘들게 이게 뭐야 이게. 나무잼. 나무 우리 재배하고 있어요. 나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무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성벽 쫙 짓고 둘러보자고. 성문 봐 성문. 야 성문 엄청나게 엄청나게 크다. 자 일단 절로 가죠. 이건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넘을 것 같은데. 충분히 넘고도 남을 것 같은데 말이죠. 여기 성벽을 쭉 쳐야겠다. 쭉 치죠. 자 떨어뜨리고 대성 노가다를 한다. 묘목이요? 아 바보밤 나무 묘목을 좀 들고 올까? 들어갖고 바보밤 나무를 엄청나게 키우면 될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까 바보밤 나무를 키우고 있거든요. 됐어. 자는 뭐지? 자원도 좀 들고 갑시다. 자원을 좀 들고 수레에 좀 담고. 아 진짜 수레 있으니까 너무 편하다. 수레가 있으니까 너무 편해. 일일이 한 개씩 옮길 게 아니라 수레 갖고 세 개씩 옮기면 돼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편하네요. 바보밤 나무 묘목을 옮겨볼까? 야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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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통나무 안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이제 뭐냐 들어온 김에 성벽도 좀 들고 와야겠다. 구리 조각. 자 성벽 들고 나가고. 야 엄청난 노가다인데. 가로등도 좀 만들. 가로등이 그러니까 만들려면은 별의별 자원이 다 필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또 패치가 됐단 말이에요. 야 우리의 바오밤 나무는 오늘도 잘 자라고 있어요. 저가 채석장까지 성벽 이으면은 너무 무리수라나. 너무 무리수라나? 일단 러저님, 일단 러저님 저 가서 자료 꺼내갖고 일단 성벽 건설하고 계세요. 성문하고. 자, 저는 일단은 화장실 가봐야겠어요. 너무 커도 막지도 못해요. 아니, 막으려고 하는 것보다 들어올 때 자들을 범죄자로만 만들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 자들이 범죄자로만 되면은 충분하죠. 우리 언제 그런 거 신경 썼습니까? 범죄자만 되면 이제 다들 끝인 거야. 가죠. 일단 갔다가 저는 잠시 화장실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잠깐 갔다 왔어요? 뭔 소리요? 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나하고 지금 켄 역사님이요, 역시님이 지금 싸우자는 겁니까? 어, 결투를 신청하시는 겁니까? 어, 그런 부분입니까? 어, 결투는 절대 어?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어서 오세요. 안 오시길래 아니 잠깐 전화 좀 받는다고. 어, 전화 받고 왔죠. 뭔 얘기를 한 거야 도대체? 어, 전화 받는 것도 죄입니까? 예. 안 오길래 그렇군요. 신발 만들었습니까? 오, 극! 오, 신발이라. 야, 이제 우리 어, 여러 가지를 만들어놨네 이제. 어, 이제 이쯤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들어지네요. 손수레 두 개 같이 놔둬요. 어, 안 그래도 희귀한 손수레 우리한테 두 개나 있네. 어, 저희한테는 손수레가 두 개나 있군요. 미안해서 블랙이랑 주물러서 사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목탄. 아까 만들어 놓은 목탄 아무도 안 건드렸죠? 오케이, 목탄. 뭐야, 목탄이 없어졌어. 미치셨습니까? 목탄 누가 들고 왔습니까? 어? 빨리 자백해요. 빨리 자백해서 광명 찾아요, 빨리. 목탄 20개 누가 들고 왔습니까? 어, 지금 안 그래도 목탄이 없구만. 어, 누가 가져가셨습니까? 10개 만들어야 되네. 목탄 30개 있어야 되네. 목탄 30개당 구리 그러니까 목탄 30개. 오늘 뭐 목탄 신나요? 그거 보자 아주 그냥. 헐레하는 대열 만들어 되지 않나요? 뭐 라이프님 오시면 한 분이 충분합니다. 라이프님 오시면 한 분이면 충분해요. 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라이프님이라고 선발대 한 명이면은 어, 충분해요. 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어, 굳이 어, 다른 사람을 뭐 할 필요는 없지요. 어, 이제 드디어 방어밥이 떨어졌구만. 어, 방어밥이 드디어 떨어졌어. 어, 이제 드디어 나무 고갈 상태가 벌어지기 시작하네요. 한번 가갖고 또 신명나게 한번 캐와야겠는데. 어, 신명나게 한번 또 캐와야겠네요. 저 가서 저거 하고 갔다 와요. 그 뭐냐, 명탄신 다른 분들과 생각하지 말고 혼자서 수레 끌고 가갖고 묘목 3개 심어와요. 어, 수레를 내가 지급하도록 하지. 어,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어, 수레 드릴 테니 어, 갔다 오세요. 파밍을 한번 가야겠네. 어, 저도 파밍을 한번 가야겠어요. 자, 불 붙이고 화살 감시탑 울타리 보라우. 아, 옆에 나무? 그니까 저거 여기는 입구야. 입구 일부러 전해놨는데 입구인데. 어, 입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황소도 타고. 자, 저쪽 그 뭐냐 성벽 건설하고. 저 성벽 저 얼마나 남았죠? 얼마나 남았습니까? 많이 남았나?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진 않은데. 이거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쪽으로 빼야겠다. 어, 일로 좀 빼야겠어요. 자, 저거 건설하고. 자, 이거 해체하고. 성문은 하나만 놔두긴 나을라네 역시. 너무 이거 건설하려면 무리수긴 한데. 솔직히 좀 무리수긴 해. 야, 근데 모르겠어요. 면접으로 봐서는. 저기 내려요. 갑시다. 오두막 됐고. 광석, 광석도 구워야 되잖아. 할 건 정말 많네요. 바람마을이요? 모르겠습니다. 얘네들님 말씀하세요. 아, 여기는 모르겠네요. 어, 모르겠습니다. K뭐 어쩌고저쩌고로 시작했던 걸로 기억해요. 어,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뭔 K뭐 어쩌고저쩌고로 시작했던 걸로 기억해요. 어, K어쩌고저쩌고입니다. 어, 그건 압니다. 자, 판자. 어, 각석 20개? 돌성벽이요. 아, 돌성벽. 어, 돌성벽 알고 있어요. 각석이 좀 많이 한데 저건 뭐예요? 저걸 제거했다.
우리 신성한 아지트에 저런게 돌아다니면 안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돈 없네요. 아무것도 없군요. 괜히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상소 탄 상태로도 만들 수 있네. 활탑이 좋죠. 자동 공격이 돼요. 아무래도 이제 자동 공격을 해주니까 좋죠. 빨간색이 절대 뭐냐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여긴. 뭐 덤벼다가는 그냥 사라집니다. 자, 화로 조립 세트 만들고. 오? 오! 야, 황소 탄체로 이거 되네요. 신세계인데? 황소 탄체로 이거 되네요. 활탑 지금 한 개에요, 한 개. 한 개입니다. 한 개인데 화살이 70발 들어가 있어요. 좀 많죠? 제법 많죠. 화로에 연기가 꺼졌다? 화로에 연기가 꺼졌는데? 아! 목탄이 다 만들어졌네요. 나뭇가지를 일단 다 세워야겠어요. 나뭇가지가 더럽게 많기 때문에. 자, 불 붙이고. 활탑이 나무에요. 모르겠어요. 어쩌다보니까 올라갔는데 내려올 생각을 안하더라고요. 어쩌다 보니까 저기 올라갔는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놔뒀습니다. 그냥 저 혼자 놨어요. 자, 목탄. 리넨 조각 많을 텐데. 리넨 조각 많아요. 리넨 조각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보자. 내가 뭐 하려 그랬지? 뭐야 지금? 와 때리는 거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야, 벌써 다 구웠어? 구리 죽이 엄청 빨리 되네. 일단 목탄하고 구리 조각하고 섞어 갖고 좀 만들죠. 습격이요? 웬 습격? 화살탑이요? 아 그래요? 왜 실격이요? 황소로 올라갈 수 있을걸요 아마? 올라갈 수 있을겁니다. 있는데? 나 돌아다니고 있는데? 천장갑 체력이 어머니 이거 조합이 다 틀리네? 자, 놔두고요. 목탄 구리 조각. 야, 센터에 이거 많다. 이거 다 해부해놔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이거 들고 갈 수도 있잖아. 이거 해부해놔야 되지 않을까? 해부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저거 10중 팔고 누가 들고 갈 텐데. 예. 예, 말씀하세요. 또 뭔 일입니까? 죽어줘요. 죽어주면 돼요. 왜 그래 힘듭니까? 죽어줘요. 그리고 우리가 잡으면 돼. 우리가 선발 때 들어오면 답 없어요 일단. 선발배 들어오기 전에 쳐들어오라 그래. 쳐들어올 생각이 있다면은 선발대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라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잘 타고 있고. 목탄 일단 구리광석도 좀 꾸물게요. 구리광석. 목탄 빼고 우리 구리조각 그냥 다 갈아버리죠. 전부 갈아버리죠. 싹 다 갈자고요. 목탄이 제법 좀 있으니까 갈죠. 자, 두 개 다 됐나? 오케이, 라스트 하나. 자, 목탄으로 전환.
잘 되고 있어. 어,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구리광석이나 만듭시다. 어, 분화겠지? 분화겠지? 분해잼. 분해? 뭔 상관입니까? 또 거기서 그거잖아. 알아두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부고 분해건? 어, 알아들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태클을 거는 이유가 뭐지요? 아, 블랙을 해돌라고? 아, 그런 겁니까? 굳이 태클을 거는 이유가 뭐지요? 아, 도대체 태클을 거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라도 한번 들어보죠. 예, 말씀하세요. 조잡한 구리광매. 제가 완벽주의자라서. 완벽주의자요? 어, 그건 모르겠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냥 좀 많이 까칠하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완벽주의자는 모르겠고 좀 많이 까칠하신 것 같군요. 상대방을 가서 우두막 부수면 빨간색 만들 수 있죠. 제가 빨간색이 되죠, 정확하게는. 그리고 저 누가 성문 열어놓고 나갔습니까? 성문 닫고 와요. 저게 도대체 누가 성문을 열어놓고 온 거야? 자, 목탄, 모루탄 됐는데? 자, 불 붙이고 화살 다 키세요. 종이가 있나? 종이가 있나요? 종이가 있습니까? 종이가 있어야 되는데. 조잡한 청상이. 종이 여기도 이제 제철도 또 짓고 있어요. 뭐 하는 짓이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또 제철도 짓고 있네요. 아니, 저분은 또 왜? 아, 스크롤인데? 아니, 종이가 없어. 아, 종이 있어요? 오케이. 종이 돌랑깨? 종이가 그래 많지가 않더라고요. 오케이. 자, 종이도 넣고 목탄도 만들었으니 화살 감시탑이죠.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봐요. 지어놓으시고, 지으신 분이 그리고 자물쇠 잠가놓으세요. 자물쇠 잠가놓으시고 됐어. 끝. 끝. 돌성벽. 스크롤이 많아요. 우리는 돌 억수로 스크롤이 많아. 대장가. 대충 다 구워졌나? 오케이. 철죽에도 제법 있고. 오케이, 철죽이 7개. 야, 철죽이 억수로 많은데? 20개 있네요. 벌써 철죽이가 20개야. 23개네요. 성문 뭐 두세 개는 더 만들 수 있겠네. 여기서도 이제 또 제철소 짓고 있는 BM입니다. 자, 됐고. 종이도 있네. 넣어놓고 그럼 한번 파밍 한번 돌고 오죠. 파밍을 한번 돌고 오죠. 소는 일단 놔둘게요. 소는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으니 놔두고 여행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아, 소? 소 타고 갈까? 여행할 땐 지겨울 수도 있으니까 소 타고 가자. 소를 타고 갔다 올게요. 소를 타고 가도 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틀 때도 좋고. 연마을 한번 가보자고. 연마을을 한번 가보자고. 호그라이드 잼. 연마을 가서 가가 날 죽이면은 억수로 좋은 거 아니야? 억수로 좋은 거 아닌가요? 연마을 아직 그 자물쇠도 덜 잠가놨던데. 자물쇠도 엄청 덜 잠가놨더라고요. 이득이죠. 오히려 그냥 이 게임은 죽어야 돼. 죽어줘야 돼요. 이게 연마을인데 아무도 없는데.
어, 옆마을 조용하네요. 어, 옆마을이 조용하네요. 양탈하고 끈밖에 없네. 이 마을에서 우리를 공격한다 그랬다고? 조용한데? 아무것도 없네. 오우 판자. 그냥 파밍 장소인데. 어, 파밍이네요 파밍. 뭐 다른건 모르겠고 그냥 파밍 장소인데. 뭐야 이거? 표류자 텐트? 표류자 텐트. 오두막. 와 이거 오두막 열어놨다. 필요없네 근데. 오 잠깐 큰일났다. 화살 감시타 아무것도 없네. 말에서 내려졌.. 어 뭐냐 황소에서 내려졌는데 황소 어딘지 모르겠어. 황소! 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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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 아니야? 아 그래요? 황소 어디갔지? 뭐가 보여야지 말이지. 어서오세요. 횃불 킬라고 지금 안그래도 저 나무 자르러 가고 있어요. 나뭇가지 갖고 일단 횃불을 좀 키자고요. 안보여? 여기 갖다 등불을 가져오기로 가져올걸 그랬나? 뭐야 나뭇가지 안나왔네? 뭐야 이거? 나뭇가지가 나와? 그 흔하디 흔한 나뭇가지가 나온다고? 뭐지? 오케이 나뭇가지 됐고 이제 횃불 만들죠. 제가 만들면 횃불이 이제 내구도가 300이 넘어갑니다. 어 말렙 횃불이죠. 가자. 빨래 내 그거 찾으러 가자고. 황소 제 소생기를 잡으러 가죠. 소생기 소가 어딨냐. 아까 이 어디에서 떨어뜨렸는데. 작업대 노골 있네. 오 황소 소리 난다. 어딨냐. 오우 쉣. 뭔가 싶었네. 하이 비엠 어서오세요. 됐어. 아 여깄다. 아 여깄네. 어딨나 싶었다 진짜. 자 찾았고요. 옆마을이 여기가 아니라고? 그럼 뭐 옆마을이 어디라는 거야? 옆마을이라 뭐 가볼 필요가 있겠구만. 어, 옆마을을 한번 찾으러 가보도록 하죠. 야카도다. 어디서 나에게 깝치는가. 야카도다. 야 이거 이래갖고 그냥 아주 그냥 대륙까지 갔다 올까? 어, 대륙까지 가버리고 올까? 어, 대륙까지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하이비엠 어서오세요. 쿵쿵님 집이 어디야? 어 쿠님 집이 어디래요? 가서 한번 털고 올까? 어 쿠님 집이 어디래요? 저 아무것도 모르고 막 죽이고 댕기겠죠? 좌표 1600 1600 저 끝이네. 저 끝이네. 여기 어디 있네? 가볼까 한번? 가서 30분인가요? 여미치라고? 어디? 여기? 아니 좀 될 것 같은데?
전 진짜 클베트의 명언이에요. 절대로 죽이지 말고 창고만 털어라. 죽여봐야 몸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전에 그 금시 말이야 금시 금시집이 저쪽이란 말입니까? 저기입니까? 저기에요. 그 전에 그 금 렉이 그 사람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요. 강 있는 곳이야. 낚시하려고 강 있는 곳에 잡아놓은가 본데. 일단은 뭐 처음 치곤 자리를 좀 잘 잡아놔. 머리에 처음 치고는 뭐 잘 잡아놨네요. 대충. 근데 저게 자원 스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스릴라고 철 구리가 다 같이 나오는 지역이 없어요. 이 집은 뭐지? 저 중국인 집 아니야? 아, 중국인 집이네. 하이. 별 거 없네요. 와탈? 중국인 집이네. 스틸 스틸 김스틸! 자 스틸을 하고 조용히 사라지자고. 오 오두막으로 잠가놨어. 새 공소 짓고 있네요. 재봉소도 템이 없고. 작업대 소타관이 처음 해보이죠. 편합니다. 바람이 아시죠? 철, 구리, 석탄, 미스릴까지 다 나오나요? 그런 집은 없을텐데. 그런 집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 뒤져봤는데도 없더라고요. 제가 CBT 때 했는 일이 다 뒤지는 거였어요. 없더라고요. 야, 오두막 다 지어놔, 오두막 다 지어놨네. 잠시만, 빨갱이! 빨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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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갱인데? 아 그래요? 빨갱이는 잡아야지. 잡아야 되지 않나? 아 이거 한국인이에요. 아 그래요? 저는 일단 저 빨갱이를 죽이고 싶은데. 활 같은 거 이거 때려. 이거 뭐냐 탄채로 때리면 못 때리나? 죽일까? 살려줄까? 근데 별 거 없어 보이는데 있을라나? 하죠. 별 거 없어 보이네요.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또 뭐가 있는데. 저쪽에 또 뭐 불이 있네요. 여기 템만 뜯어와야겠다. 그러다 이제 소를 뺏길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안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소를 뺏길 수 있으니까. 소 뺏기면은 골이 아프니 말입니다. 이건 또 뭐 새로운 지역인 것 같은데. 야 섬에서 대륙으로 가는 건 또 처음이네요. 섬에서 또 대륙으로 가는 건 또 처음이야. 오 저기 성도 있다. 오 성을 지어놨네. 보루자 텐트 이거 뭐 있으려나? 고쳐봐야지. 남의 거 고쳐서 안에 뭐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오 봐봐봐 저 타워 간다니까 저거. 아 전마 끝까지 따라오네. 뺏기다. 야 이 새끼 일로와! 이런 빌어먹을!
황소 고함 되시오. 원래요 맨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망 그냥 잡아야겠다. 이따가 오는 길에 잡아야겠어요. 일단 가지요. 자원 가족도 좀 구할 겸 돌아다니면서 늑대 따위 주먹이면 충분합니다. 늑대 따위 작은 그 뭐냐 그거 안 나오네. 뼈조합 버리고 하이 올이라는 사람이네. 표루저 텐트 야 뭘 고점 있나? 푸드 황소? 황소 이거 못할걸요? 못하 이거 못하는거야. 푸드 플리즈 없나요? 푸드 없나 이거? 튀튀튀튀튀튀튀 일단 사라지도록 하죠. 일단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좋구만. 아 봤어요 됐어. 이런식으로 왔다갔다 그리면 될것 같아. 스테이크를 몽땅 열받을걸요. 솔직히 열받을걸. 이건 멘탈 부서진 각입니다. 단검이나 좀 쓸까? 자 단검 단검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솔직히 나라면 저거 멘탈 깨진다. 제가 멘탈 깨집니다. 작은 가족 하나 얻었고 니넨 조각이 딱히 없네. 뭐가 있을라나. 오 야 여기 뭐 마을이 많네요. 마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작 5개 물? 야 문 앞에서 물 좀 마시고 하이 고블린네? 잡아야지. 고블린도 녹여주고 사냥하면서 돌아댕겨보죠. 아무것도 없네. 스틸 김스틸 조잡한 도 뭐냐 종이 필요없어. 이건 안 들고 갈거야. 관심이 없어. 딱히 뭐 쓸만한 건 없어 보입니다. 가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잡을 수 있나? 하이빔! 어서 오십시오. 없앤다. 오케이, 리넨 조각. 리넨 조각 9개 주네. 보라살. 저 활만 만들면 되는 각인데. 활만 만들면 되는데. 활 만들 때가 있나? 활. 활은 집에 가서 만들어야겠네. 목공소죠. 여기 없잖아. 아, 짓고 있네. 목공소를 좀 빌려야겠는데. 와, 여기는 좀 크다. 여기는 좀 크네요. 장작하고 뭐 수박 뭐 그런 거 있는데 우물도 파괴돼 있고 막루네. 야 막루도 지어놨어. 활만 했으면 되는데 이제 활만 했으면 되는 각이거든요. 판자 수집. 돌 놔두고 이제 판자를 들고 가죠. 오케이 판자 하나 줄게. 판자 네 개 줘. 재봉소 필요 없습니다. 딱히 할 건 없네요. 가도록 하죠.
최강서 별목사네. 뭐 건질 만한 건 없네. 우리 이번에만 어서 오세요. 일단 한번 가보죠. 일단 저기 성이 있거든요. 저건 그냥 성이 아니거든요. 엄청 크거든요 지금. 완성된 성인가? 완성된 성인 부분인가? 와, 야 크네. 제법 크네. 항구 도시네. 뭐 파는 거 있나? 파는 게 없네. 파는 게 없네요. 한 개 이거 파네요. 조잡한 구 뭐냐 구리 갈고리 도끼 이거 파네요. 야 이거 상점을 창고로 쓰는 것 같은데. 상점을 창고로 쓰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전혀 사라고 만들어 놓은 건 없는 것 같네요. 이걸 지금 창고로 쓰고 있어 상점을. 딱 창고네 딱 창고. 길드 회관. 야 이거를 창고로 쓰는 사람도 있구나. 하긴 뭐 이게 더 크기도 하니까. 크나? 안 크나? 똑같다 아닌가? 똑같은 걸로 아는데. 구리 주게 없어. 딱히 쓸만한 게 없다. 조리대. 이건 뭐지? 재봉소. 재봉소라 최강소.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목공소 없나 여기? 목공소 목공소. 여기 게시판도 있네. 어 아무것도 없네요. 게시판에 아무것도 없네요. 오두막. 야 여기는 뭐 부산항 수준이야. 부산항인데 부산항 그냥 항구네요 항구 그냥. 엄청 크네. 성 자체를 만들 생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뭐 줍줍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집 다 열받아서 나간 건가? 집 다 열받아서 나간 부분인가? 아무것도 없네요. 해변가에는 이제 설치 안 되거든요. 패치가 돼서 이제 해변가에는 설치를 못하게 놨더라고요. 가로등 기껏해야 석탄인데. 들고 갈 만한 건 없네요. 다른 데 가보죠. 야 진짜 크긴 하다. 앵벌이장 앵벌이장소 여기는 엄청 크네요. 자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템을 좀 많이 구했는데 몇 개 털렸더만 이만큼 나오네요. 야는 뭐지? 계속 나 따라오네. 저 친구 계속 저 따라오네요. 뭐지 저거? 나를 왜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도 뭐 줄만한 게 없는데?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아 프라님이에요? 아, 프라님이야? 아 그건 그렇고 뒤에 빨갱이 유저. 제거 완료. 나뭇가지, 나무 몽둥이 큰 가죽, 구운 고기, 이걸 먹어야겠다. 가자. 빨간 유저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까부터요. 아, 못 봤어. 쏘리. 못 봤어. 못 봤어. 누군가 있지? 저는 또 누군가 했네요. 왜 따라 댕기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는 사람이네. 또 좀비네. 좀비 뭘 깨는 거야? 세공석 짓다 말았네. 전부 다 짓다 말았네요. 우리 집은 있는데? 집은 벌써 존재합니다. 아카오 유조촌 있어요. 거기로 파밍하러 가야겠는데. 카오 유적 뭐냐 유조촌이 있다고. 거기로 이제 파밍하러 가는 거지. 일단은 모닥불을 제작하는 거.
일단 구운 고기로 다 만들죠. 구운 고기로 다 만들죠. 자, 불을 붙이고 목탄? 이거 타나? 8개에서 고기 좀 굽자. 목탄이요? 웬 목탄? 목탄 말고 그거 뗀뗀 뭐 뗀거예요 뗀거. 장작 넣어요. 장작이 더 나아요. 장작을 넣어야지. 아, 기름 넣든지. 됐어. 장잡잼. 여기서 뭐냐, 작업대도 일단 설치해 놓을까? 작업대도 뭐 곳곳에 설치해 놓죠. 뭐 어차피 갔다 오면은 또 좀비가 붙을 텐데. 여기서 뭐 할 수 있지? 보자. 질긴 끈 있나? 오케이, 있고요. 그럼 장작해서 제도 테이블. 아, 작은 가죽 있으면은 바로 저 표류자 텐트도 만들 수 있네. 작은 가죽 그 한 개 없죠. 작은 가죽이 두 개가 필요하네. 두 개가 필요하네요. 저 표류자 텐트가 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나쁘지 않은데. 아, 두 개 있어요. 좀 넣어줘요. 좀 넣어줘. 여기 좀 넣어줘요. 표류자 텐트 곳곳에 이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두 개나 지을 수 있네. 자, 표류자 텐트. 야, 표류자 텐트 괜찮은데? 좋은데? 장작 4개, 질기끈 4개 만들어진다고? 금방금방 만드네. 그냥 우리 집 짓지 말고 표류자 텐트로 그냥 쫙 지어놓을래요. 그게 훨씬 더 나은데? 그게 훨씬 더 뭐냐, 좀 효율적이겠네요. 얘 칸은 얼마지? 칸 똑같나? 야, 사기잖아. 아니네. 뭐냐, 4칸 4칸 4사네요. 오두방은 66인데 표류자 텐트는 4사네요. 그래도 괜찮은데?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녹슨 자물쇠 양철 조각 있나? 뭐야? 오두방은 5곱하기 5에요? 6곱하기 6 아닌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야, 표류자 텐트가 훨씬 더 좋네. 장난 아니야. 표류자 텐트가 10배 낫구만. 크기도 작제, 건설하기 편하제. 최고인데요 이거. 갓인데 갓. 성망함 아니요? 네, 파밍 나왔습니다. 그냥 밖에 뭐 있나 싶어서 지금 파밍 나왔어요. 지금 이제 속세를 돌아보고 있죠. 뭔가 있나 싶어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잡템을 좀 넣어놓자. 잡템을 좀 넣어놓고 버프집 필요없는거 도라살 활 만들고 싶은데 활 활이 없네요. 자, 그러면은 허름한 막루가 얼마 되지? 장작 4개 6개 더 있으면 되네. 장작을 좀 캐서 허름한 막루도 하나 지어놓을까? 보자, 어딨어? 여기있네. 오늘은 뭐 이러면서 곳곳에 우리 뭐냐 전진기지를 좀 지어놓을거예요. 자원을 그냥 임시적으로 모을 수 있는 뭐 그런걸 좀 만들어놓을겁니다. 정확하게 이제 보관만 할 수 있는. 아, 진짜 표류자 텐트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사기인데 사기? 이 정도 사기잖아. 표류자 텐트 키트가 생각보다 마음에 듭니다. 두 개 지어놓자. 이렇게. 오, 장작 4개, 끈 4개. 짓기도 편해. 오두막은 들어가는 가성비에 비하면은 표류자 텐트가 훨씬 더 낫네요. 차라리 텐트촌을 만들까? 차라리 지금 그게 더 나을 삐리거든요. 어쩌다 잘못하면은 이제 텐트 각입니다. 텐트촌 각이에요. 너무 좋아 저게.
오두막을 좀 하향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기왕 하향을 시킬 거면 오두막이나 좀 하향시켜줬으면 좋겠어. 텐트에 비해 너무 만들기 어려워. 근데 저거는 더 하향될 게 없는데. 아, 양이 많아서. 아, 그래요? 어, 그렇군요. 텐트가 오두막의 체력이 5분의 1이에요. 그래도 못 사시면 다시 고치면 되잖아. 다시 고치면 되는 부분 아닌가? 아니, 다시 고치면 되잖아. 아, 작은 가죽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오, 좋네요. 마침 우리는 작은 가죽이 좀 많이 필요했는데 도움을 주신다니 고맙습니다. 그런가? 오두막, 진짜 오두막은 칸이 좀 수정이 돼야 돼. 아, 멀어요? 그렇군요. 솔직히 좀 멀어야 돼. 아, 멀어야 돼. 뭔 소리냐면은 오두막 칸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심각할 정도로 적어요. 아, 오르네. 이틀 걸렸어요. 아, 처음부터 오셨구나. 생각보다 동료가 많았구만. 표류자 텐트. 여기 자물쇠 양철조합구에서 자물쇠 걸어놔보고 구름 될 것 같은데. 딱히 이제 집으로 들고 갈 만한 템은 없네요. 판자하고 뭐 나뭇가지 뭐 이 정도? 어, 이 정도? 장작 5개, 화살, 석탄. 여기 다야. 일단 여기 자물쇠 걸어야겠다. 일단 가죠. 어, 주변에 돌아와서 뭐 철조각 같은 거 나올 때였나? 철조각, 양철조각, 뭐든지 좋은데. 검 검은 덤이면 안 돼. 아, 검은 머리 아파요. 오늘만의 텐트보다 먹는 면적도 저 뭐냐, 아, 면적도 커요. 예, 텐트 길이가 4분의 1밖에 안 돼요. 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어, 진짜 좀 효율성이 있어요. 4분의 1이면 충분히 할만하지. 야들은 도대체 무슨 심보로 덤비는 거요? 먹을 거 충분하고, 체력 충분하고 이러면은 뭐 모험을 뭐 몇 방 몇이 또 가능할 것 같은데. 먹을 거 충분하고 또 자원 충분하고 그럼 무적이죠. 사냥이나 좀 하면서 이제 좀 체력 좀 올리면서 들어갈까? 아, 저는 왜 살림을 차리냐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반박할 수가 없다. 중국 봉대. 치료 한 5정도 올려놓고 고민을 잡죠. 고민이나 연락이 잡죠. 자, 봉대 먹고 가자. 할만한데? 레벨 올리는 거라 생각하면 되죠. 방금 레벨 올린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어차피 몸빵은 제가 되면 돼요. 왜냐면은 제가 체력이 크기 때문에 몸은 제가 됩니다. 뼈가루나 좀 내놔. 뼈가루, 기름. 아, 야도 잡으면 기름 나오네. 좋은데. 기름이나 좀 수거해볼까? 기름 중간 세이브 지점? 뭐 그런 겁니다. 중간 세이브 지점. 말씀 잘하셨어요. 정확합니다. 말 그대로 중간 세이브 지점이죠. 야, 한번 잡아볼까? 야, 뭐 나오나? 늪지대 리치야. 리자드맨. 자, 체력을 좀 먹고 끝. 이거 뭐 쉬운데? 전보다 캐릭터가 강해져서 그런가? 데미지가 세져서 그런가? 잡을만한데? 원래 리샤드맨 보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갔나 바빴는데 이제는 뭐 잡을만하네요. 뼈가 없네. 큰 가죽, 가공된 가죽. 아프다? 지식 40? 지식이 40이 되었다. 죽지만 하면 괜찮을 거예요. 잠만. 봉지 안 만들었어. 잠만요, 프라님 때리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몸대고 있는데요.
도망가면 안 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야야야, 잠시만요, 보라님. 그렇지.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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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다시 한번 생각해봐. 됐어. 잠시만요. 아프거든요. 어,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잠시만. 해봐. 집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해봐.